스마트폰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와이파이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데이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폰의 요금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바뀌는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으로 무엇을 얼마나 사용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여기 월정액에 따라서 데이터 양이 나와 있는데, 2GB, 5GB, 6GB, 이렇게 기가바이트라고 데이터 양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바일 데이터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스마트폰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모바일 데이터는 어떻게 스마트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는 쇼핑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특정한 양의 데이터를 차지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일종의 가격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쇼핑을 하다 보면 내가 사야지 하고 정해진 그 예산보다 자꾸 뛰어넘어서 초과 지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온라인 활동 역시도 내가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데이터량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 앞으로 스마트폰의 데이터량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량, 보통 기가바이트로 얘기를 하는데요. 1기가바이트가 무엇을 얼마만큼 할수 있는지 알아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기가바이트는 50시간 동안 SNS 활동을 할수 있는 데이터 양이고요. 6시간 반 동안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요. 4시간 반 동안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게 1기가바이트의 데이터 양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데이터량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공유기를 가지고 와이파이를 다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와이파이로 다운을 받은 후에 외출을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량으로 어떻게 스마트하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